마블러스 젠 같은 경우에는 밑에도 합판이고 코팅 자체가 일반 마루보다는 훨씬 더 단단하기 때문에 마루의 특성보다는 타일의 특성이 좀 더 많은 자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훨씬 더 강화된 코팅이 들어가서 관리면이라든가 수면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좋으시죠. 이전보다는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시고 전반적인 외관은 대리석 같지만 푹신푹신까지는 아니지만 딱딱하지 않아서 편안한 분위기가 나면서도 동시에 좀 고급스러움까지 느껴져서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데이 유영호 실장입니다. 저희는 주로 상업 공간을 디자인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좀 상담을 좀 많이 하면서 고객님의 니즈를 좀 파악을 하고 그 니즈를 이제 고객님 예산 안에서 가능하면 가성비 있게 디자인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는 미용실 공간입니다. 남성 전문 헤어샵이고요. 성수역 근처 7층이라는 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죠. 사실 미용실에서 바닥재를 하신다고 하시면 제일 먼저 어쨌든 고객님들은 타일을 말씀을 하세요. 그거보다 이제 다른 부분에 좀 더 치중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블러스 젠을 권해드리죠. 마블러스 젠에서 상업 공간에 적합하다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섀도우 그레이하고 이 어두운 색, 이거보다 좀 한 톤 더 어두운 색깔이 있는데 그 두 개를 항상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한 단 더 어두운 톤을 하기에는 너무 공간이 어두워질 것 같았어요. 그레이 톤을 사용할 때는 좀 조심스럽거든요. 공간 자체가 좀 어두워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컬러도 이제 어떻게 떨어지느냐부터 바닥 자재가 아무래도 넓은 면적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섀도우 그레이 부분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루의 장점은 따뜻함이죠. 타일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내추럴한 자재이기 때문에 마블러스 젠 같은 경우에는 밑에도 합판이고 코팅 자체가 일반 마루보다는 훨씬 더 단단하기 때문에 마루의 특성보다는 타일의 특성이 좀 더 많은 자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사용해본 결과도 그렇고 고객님들이 사용하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마블러스 젠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코팅이 들어가서 관리면이라든가 수면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좋으시죠. 처음에 나오자마자 염색약을 묻혀보고 염색약이 이염이 되고 안 되고를 따졌을 때 30분 동안 됐을 때 이염이 안 됐었거든요. 일반적인 고객님들도 누구나 말씀을 하실 600에 600각 요새는 이제 타일에서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그 점에서 일단 형태적인 부분에서는 타일하고 다르지 않음을 느끼시고요. 고객님들이 훨씬 더 좋아하시고 타일의 느낌에 준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적점이라고 볼 수 있죠. 타일은 일단은 시공 기간이 길고요. 금액도 많이 나오고 타일 시공하기 전에 그 현장 상황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탄다는 부분이 있죠. 저희 입장에서는 시공이 빠르다는 거 그리고 고객님 입장에서는 금액면이 좀 세이브가 되신다는 거 타일보다는 이제 사용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그렇게 불편함을 그러니까 워낙 코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렴한 타일을 하시고 타일을 관리 안 하시는 것보다는 관리 부분에서는 좀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마블러스 젠은 최상 만족도입니다. 시공 날짜가 빠르기 때문에 고객님도 만족하시고 시공 가격이 타일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만 오케이 해주신다면 설치했을 때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매번 미팅 때마다 제가 권유를 드리기는 합니다. 제 생각엔 지금으로선 타일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재다라고 생각을 하죠. 디자인적인 부분도 타일하고 흡사하고 나무에 나뭇결이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뭇결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타일하고 비슷하고 코팅 자체도 사용성도 그러니까 강도도
물론 타일보다는 적지만 마루보다는 세니까. 사이즈도 아까 말씀드린 600각부터 일반적인 마루 형태는 아니니까요. 예, 타일로서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저는 토르스포맨 김진성 원장입니다. 이전보다는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시고 전반적인 외관은 대리석 같지만 막상 이렇게 저희가 사용을 해보면 푹신푹신까지는 아니지만 딱딱하지 않아서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가 나면서도 동시에 좀 고급스러움까지 느껴져서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전문 미용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고객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공간이 고급스럽고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받자마자 바로 망설임 없이 결정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미용실이다 보니까 염색약이 묻기도 하고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민감한 편인데 바닥에 머리카락이 많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지만 그게 잘 보이지 않아서 좋고 대리석이나 이런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썼을 때 머리카락을 이렇게 쓸어도 잘 안 쓰러졌거든요. 청결 관리 측면에서도 좋았습니다. 남성적이라는 그런 표현이 되게 좀 포괄적일 수도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샵이 추구하는 남성적인 분위기란 어느 정도 좀 깔끔하면서도 좀 너무 노멀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있었으면 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헤어샵이다 보니까 고객님들의 스타일과 잘 어울리는 그런 배경이 세팅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색감에서 주는 느낌이 그레이 쪽에 좀 가까워야지 조금 더 남성적인 느낌이 나지 않을까 조금 더 고급스럽고 모던한 느낌의 남성스러움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과 잘 맞지 않나 그리고 저희 미용실이 7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통유리라 밖도 잘 보이는 편이어서 그거와 잘 어울리는 자재가 선택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주거 쪽으로 아무래도 마루의 성격이 짙다 보니까 색깔이 밝은 쪽으로 많이 가는데 좀 더 어두운 쪽으로도 개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너무 밝으면 상업 공간에서는 대표님들이 좀 부담감이 있으세요. 관리 면에서 아무리 코팅이 잘 돼 있고 밝다고 하더라도 밝은 타일도 역시 좀 부담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색깔들이 좀 다채롭게 있으면 상업 공간에도 좀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서요. 어떤 인테리어든지 다 똑같겠지만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떤 업체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업종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저희도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자재가 나오면 좀 더 빨리 접근을 하고 좀 더 가성비 있는 공간 구성을 짜기 위해서 계속 그 부분에 좀 노력을 하고 좀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마루는 역시 구정마루.